우리는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종종 토끼 눈처럼 빨갛게 충혈되기도 하고 뻑뻑하거나 이물감이 느껴져서 눈이 아주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백과사전 시리즈를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눈 역시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눈이 건조해지는데 이것을 안구건조증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눈꺼풀만 열면 앞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1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아주아주 얇은 눈물막이 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막은 크게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바깥 부분부터 지방층, 수성층, 점액층이 삼중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가장 안쪽의 점액층은 0.8마이크로미터의 두께로 각막과 결막의 상피에 있는 술잔세포에서 생성됩니다. 눈물막이 눈 표면에 잘 부착되도록 하는 것도 이 점액층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위로 9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수성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성층은 눈물층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98% 정도가 수분, 나머지가 단백질, 전해질, 면역물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세균이 눈을 통해 침입하는 것을 막는 항균작용을 하며 먼지 같은 물질을 물로 씻어내는 실질적인 의미의 보호기능을 합니다. 게다가 각막과 결막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0.1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눈물막 중 가장 얇은 지방층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질로 되어 있는데 눈꺼풀 판샘, 일명 마이봄선이라 부르는 곳에서 분비됩니다. 지방층은 수성층을 코팅하여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오랜 시간 눈꺼풀이 눈을 덮게 될 때 눈이 유난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은 각자의 능력을 충실히 발휘하여 우리의 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물막에 이상이 생겨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구건조증이라고 합니다. 눈물막에 이상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당뇨병, 비타민A 결핍증 등의 질병이 있는 경우 눈물의 생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눈물이 적으면 당연히 눈도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을 하거나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수분을 조화해서 체내에 수분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줄어들면 체내 수분 부족이 유발되고 눈물 분비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 분비량이 부족한 경우에만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막도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의 눈물막은 대부분 수분으로 된 수성층이 증발되지 않도록 지방층이 가장 바깥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지방층이 분비되는 마이봄선에 염증이 생기면 지방질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호받지 못한 수성층이 쉽게 증발해버리면서 안구건조증이 생깁니다. 에어컨이나 히터, 헤어드라이어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눈물막은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구건조증일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것만으로도 눈물막의 증발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나 히터 등의 건조한 바람을 줄이고 가습기를 사용하여 주변을 건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인공 눈물을 처방받아 좌우 한 방울씩 하루에 4에서 6회 사용하면 호전되는데 의약품인 만큼 의사에게 진료받은 뒤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